캐스터의 종이의 개요 및 제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재료는 이 디자인 재료에서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각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은 암기해 두어야 합니다. 자, 종이의 역사는 기원전 2400년경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집트에서 어떤 파피루스라는 물풀을 가늘게 쪼개어서 말린 것으로 여기에 글 등을 기록한 것이 최초의 기록용 재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후 2000년경 중국에서 종이의 제조가 시작되었고요. 서기 100년경 이 중국 후안의 체륜이라는 사람이 넝마를 주 원료로 하여서 삶과 당나무 등을 넣어서 만들게 되고 우리가 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종이의 발산지는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7세기에 우리나라를 거쳐서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수초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이를 우리가 한지라고 합니다. 자, 일본에 가서 만들어진 종이를 바로 화지라고 하고요. 10에서 16세기에 처음으로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 이 17세기에 들어서는 미국에 소개되었으며 이때 미국에서 재지 기술은 양지 공업으로 크게 발전되게 됩니다. 19세기에 들어서는 이 손으로 떠서 만드는 방법에서 벗어나 이 초지기에 의한 종이 제조가 공업화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목재 펄프가 공업화되면서 이 원료 또한 대량으로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펄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식물의 섬유를 물에 풀어서 얇게 엉키도록 한 뒤에 말려 굳힌 것을 말합니다. 식물의 원료를 화학적 또는 어떤 기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면 이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셀룰로스 섬유가 풀려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섬유를 모은 것을 바로 펄프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펄프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료에 의한 분류는 어떠한 목재 재료에서 식물 섬유를 추출하느냐를 말합니다. 펄프의 종류에는 이 목재 펄프, 집 펄프, 대나무 펄프, 베게스 펄프, 에스파르토 펄프, 린터 펄프 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재 펄프의 생산량이 이 펄프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펄프를 용도에 의한 분류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용도에 따른 분류는 어떠한 용도로 만들어지느냐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재지용 펄프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펄프로 이 종이나 판지의 제조에 사용됩니다. 자, 용의 펄프는 이 레이온 펄프라고도 하며 인조 견사나 스테프 파이버, 필름 등 셀룰로스 화학공업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자, 제조법에 의한 분류는 이 제조 방법에 따른 분류로 기계 펄프는 이 원료를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만드는 펄프로 일반적으로 이 쇠목 펄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화학 펄프는 이 목재를 기계적으로 처리하여 토막낸 것을 이 약품액에 담구어 압축 가열을 하여서 얻는 펄프로 이 사용하는 약품에 따라서 앙상 펄프, 유산염 펄프, 소다 펄프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이 화학 펄프는 고급스런 종이나 화학 섬유, 셀로판 등의 원료로 쓰이게 됩니다. 세미케미컬 펄프는 기계 처리와 약품 처리를 병행하여 만드는 이 펄프를 말합니다. 자, 종이의 일반적인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를 구분할 때 종이를 어떤 물리적 성질이나 종이의 평양, 강도, 방향성, 함수율, 흡수도, 평활도, 이 폐수도 등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이 대표적으로 종이의 강도, 수분 등에 의해서 그 특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종이의 평량은 이 종이의 무게를 표시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종이를 구분하는 대표적인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단위는 1제곱미터당의 무게로 표시합니다. 일반적인 광고, 홍보용으로 쓰이는 전단지는 이 100g 정도로 쓰이고 책자의 종이는 70g에서 80g, 이 포스트는 150g, 이 고급 제품의 카탈로그는 180g 이상의 무게를 사용하게 됩니다. 종이의 강도는 파열 강도, 인장 강도, 신축률, 인열 강도 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자, 파열 강도는 이 종이를 눌러서 찢어질 때의 힘을 말하며 단위는 제곱미터당 킬로그램을 표시합니다. 인장 강도는 종이를 양쪽으로 잡아당겨 찢어질 때의 힘을 말합니다. 신축률은 종이를 잡아당겨 찢어질 때까지 늘어나는 신장률을 말합니다. 인열 강도는 일정한 길이의 종이를 찢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단위는 그람으로 표시합니다. 충격 강도는 순간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종이의 강도를 표시하고요. 이 표면 강도는 이 종이의 표면의 섬유질이 벗겨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내절 강도는 종이를 일정한 장력으로 접거나 구부릴 때 이 종이가 저항하는 세기를 말합니다. 자, 종이의 제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이의 제조 과정 또한 이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며 이 순서나 각 과정별 특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인 종이의 제조 공정은 고해, 사이징, 충전, 착색, 정정, 이 초지의 순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고해는 이 펄프를 물에 푸는 작업으로 펄프의 기계적 처리에 따라서 강도나 투명도, 촉감 등이 적합하도록 하는 작업이며 긴 섬유를 알맞게 절단하는 공정입니다. 사이징은 악용 물질로 섬유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 내수성을 높이고 잉크의 침투, 번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자, 충전은 사이징과 전화하여 고액기 속에서 종이 재료에 강물성 가루를 넣고 걸러내는 작업입니다. 이 종이의 조직을 일정하게 하고 이 불투명성을 주는 작업이 바로 충전이 되겠습니다. 자, 정정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얽힌 섬유를 분리, 즉 마무리 고해 작업으로 섬유의 입자나 크기를 일정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자, 초지는 이 종이층의 균일성을 주고 수분을 압착 건조화해서 종이층의 균일성을 주는 공정으로 이 물리적 변화를 기계 작업으로 계속하여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 실질적인 어떤 종이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종이의 가공법입니다. 이 종이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원지에 어떤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가공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종이를 가공지라고 하고요. 도피 가공은 백색 또는 여러 색상의 안료와 접착제를 종이의 표면에 발라서 만드는 가공법으로 아트지와 바리타지가 있습니다. 흡수 가공은 용해시킨 물질을 원지에 흡수시키는 가공법입니다. 주로 내화지, 내수지, 리트머스 시험지 등이 있습니다. 변성 가공은 화학적인 가공이나 기계적인 가공으로 종이의 질을 변화시켜서 사용 목적에 알맞게 하는 가공법입니다. 자, 여기에는 유산지, 크래프트지가 있습니다. 자, 배접 가공은 이 종이를 서로 붙여서 두꺼운 판지나 이 골판지를 만드는 가공법입니다. 종이의 표면 가공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면 가공법은 이 종이의 표면에 특수한 효과를 주는 것으로 이 광택이나 보호 등을 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자, 오버프린트는 바니쉬를 도포하여 종이 표면에 광택을 내는 방법입니다. 자, 비닐 코팅은 카세인을 칠한 뒤 비닐액을 코팅하는 방법입니다. 자, 프레스코트는 프레스코트 액을 칠한 후 면판을 열과 압력을 이용하여 가압하는 방법입니다. 자, 원압 프레스는 이 코트 액을 칠한 후 실린더에 통과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비닐 필름 부착은 이 접착제를 바른 후 셀로판지나 폴리프로필린 필름 등을 얹은 후 프레스기에 넣어서 가압 접착시키는 방법입니다. 자, 왁스 칠은 이 왁스를 코팅하는 방법이고요. 미술 가공은 엠보싱, 핫스탬핑, 알포일 등과 같은 어떤 특수한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종이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이의 종류 또한 이 필기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 종이의 종류 및 특성을 이해하거나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아래 표를 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는 크게 양지와 화지로 구분되어 왔지만 이 현재는 양지와 판지, 이 기계로 만든 화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양지는 가공지로서 일반적인 종이를 말합니다. 이 기계 가공에 의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많이 쓰이는 종이를 말합니다. 자, 이 양지의 주된 원료는 목재 펄프이며 양지는 인쇄용이 주류를 이룹니다. 자, 양지의 종류에는 신문용지, 인쇄용지, 이 필기용지, 도화지, 포장용지, 박엽지, 이 잡종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자, 판지는 주로 두껍고 딱딱한 종이를 총칭합니다. 이 상자와 같은 두껍고 이 단단한 판자 모양의 종이를 말하고요. 이 목재 펄프와 재생섬유를 원료로 하여서 만들게 됩니다. 자, 아주 두꺼운 판지의 경우 이 종이를 배접 가공으로 붙여서 만들게 됩니다. 이 판지에는 흔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골판지가 있고요. 백판지, 황백지, 색판지가 있습니다. 자, 기계로 만든 화지는 이 수공예 제작에서 기계 제작으로 발전이 되었고요. 이 창호지나 휴지 등과 같은 기타 종이에 사용이 됩니다. 자, 이 기계로 만든 화지 종류는 창호지, 습자지, 휴지, 종이솜, 선화지, 박엽지, 종이끈 원지, 포장용지 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이의 분류 및 특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용지는 대량의 신문인쇄에 주로 쓰이는 종이를 말합니다. 자, 세모펄프가 80에서 85%와 이 표백되지 않은 아류산 펄프에 이 반표백한 크라프트 펄프를 15%에서 20% 배합하여서 만들게 됩니다. 이 신문용지는 고속의 윤전기로 인쇄되기 때문에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인장력과 흡유성, 평활도, 불투명도 등의 인쇄 적성을 지녀야 합니다. 자, 인쇄용지는 신문용지보다 우수하며 주로 고급 인쇄물에 사용되는 종이를 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화학펄프와 세모펄프의 배합량에 따라서 상질지, 중질지, 갱지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인쇄용지의 종류는 상질지는 이 화학펄프만으로 만들어진 종이를 말하고요. 고급 인쇄에 적합합니다. 자, 중질지는 화학펄프와 세모펄프를 이 7:3의 비율로 만든 용지를 말합니다. 자, 그라비어 용지는
화학 펄프와 세목 펄프를 1대1의 비율로 만든 윤전기용 인쇄용지를 말합니다. 자, 아트지는 안료와 접착제를 발라서 만든 용지로서 서적이나 잡지 등의 고급 인쇄에 사용됩니다. 자, 모조지는 바로 화지라고도 하며 아르산 펄프를 원료로 만든 용지입니다. 자, 이 모조지는 주로 잡지의 표지나 사무용, 이 포장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필기 용지는 필기를 하는데 사용하는 목적으로 불투명하며 이 지우개로 치웠을 때 잘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이 파퍼 펄프와 화학 펄프 등으로 원료를 사용하여 만든 종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필기 용지 중 본드지는 이 내수성이 좋아서 증권 인쇄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 도화지는 대부분 이 파퍼 펄프와 화학 펄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스케치용이나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이 채색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방구에서 사는 스케치북이 바로 이 도화지가 되겠죠. 자, 이 도화지는 필기용과 비슷하나 종이의 평활도나 흡수성이 좋아서 연필이나 채색을 할 때 깊이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화지의 종류에는 와트만지와 켄트지가 있습니다. 자, 포장용지는 이 크라프트지와 루르지가 있습니다. 자, 이 크라프트지는 대표적인 포장용지로 이 중포장과 경포장에 많이 쓰이는 종이입니다. 이 침료수의 미표백 크라프트 펄프와 반표백 크라프트 펄프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자, 로르지는 양키 머신으로 만드는 종이로 한쪽 면만 광택이 있는 종이를 말합니다. 자, 주로 이 로르지는 소포장과 봉투로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박엽지는 평량이 30g 이하의 종이로 두께가 얇고 투명성이 있어서 이 밑바탕이 비치는 종이를 말합니다. 이 박엽지의 종류에는 글라싱지, 라이스지, 인디아지, 콘덴서지 등이 있습니다. 자, 글라싱지는 화학 펄프를 분해해서 만든 것으로 이 강한 강도와 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든 종이로 질이 균등하고 질기며 강도가 강하며 파라핀을 가공하여서 제작하게 됩니다. 이 글라싱지는 주로 식품이나 약품, 담배 등의 간지로 사용되게 됩니다. 제 라이스지는 이 마섬유와 화학 펄프를 주 원료로 한 종이로 불투명하고 무미, 무취이며 강도가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인디아지는 마나 면의 파쇄물로 만든 것으로 불투명도가 높고 지질이 균일한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사전이나 성경책, 이 달력 등에 사용됩니다. 자, 콘덴서지는 식물 섬유와 첨가물을 섞어 만든 종이로 이 콘덴서의 유전체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기 절연지는 전기가 통하지 않아서 전선이나 콘덴서에 이 각종 전기기구에 널리 쓰이는 종이로 이 크라프트 펄프와 첨가제를 섞어서 만든 종이가 되겠습니다. 자, 판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껍고 이 지질이 강한 종이로 이 목재 펄프와 파지 등을 원료로 하여 만든 종이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드지라고도 하며 보통 어떤 400g 이상의 종이를 말합니다. 판지에는 골판지와 백판지가 있고 주로 배접 가공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골판지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포장 박스에 많이 쓰이는 종이로 이 두 장의 판지 사이에 물결 모양의 파형 심지를 넣어서 제조된 종이를 말합니다. 자, 판지는 이 표정이 되는 단면 또는 양면에 화학 펄프를 사용하여서 인쇄 적성이 있도록 만든 종이를 말합니다. 자, 잡종지에는 유산지와 바라타지, 박리지 등이 있습니다.
자, 유산지는 반투명으로 무미, 무취, 내유성, 이 내수성이 좋아서 식료품인 육류, 버터, 치즈 등의 포장에 사용됩니다. 바라타지는 이 최고급 가공지이며 사진 인화지로 사용됩니다. 자, 박리지는 한쪽이나 양쪽에 실리콘을 발라서 이 접착성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종이로 주로 이 스티커와 같은 접착성 물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자, 감압지는 압력에 의해서 복사할 수 있도록 만든 종이로 주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트레이싱지는 이 복제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이 반투명 환상지로 이 파스텔 렌더링을 할 때 앞뒷면에 명암 조절을 할 수 있는 종이를 바로 트레이싱지라고 합니다.